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 증상 중에서 가슴 통증, 흉부 압박감, 그리고 심호흡을 해야 되는 호흡 곤란감, 이 가슴과 심장과 호흡에 관련된 루푸스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 들어오셔서 좌측 게시판에서 현재 진행 중 이별 여행 식사 일기라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요. 11월 22일, 2015년 11월 22일 날 제가 올린 글이 있는데, 저하고 루푸스 치료를 하고 계신, 어느 여성분의, 식사일기 기록인데, 이분은 심장 쪽으로 압박감 통증을 느끼는, 심장 쪽으로 뻐근함을 느끼는 루푸스 증상, 그리고 손목 쪽에 관절 통증 느끼고, 이렇게 심장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루푸스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2015년 11월 22일 날 처음으로, 이제 적어준 게 뭐냐면은, 루푸스가 생긴 이후에 가슴 압박감과 심장 통증 때문에 등산을 산 정상까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등산을 3시간 반을 하고, 아프고 난 뒤에 처음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산 정상까지, 아프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루푸스가 좋아져서 가능한 일입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서 루푸스의 심장 통증, 가슴 압박감, 뻐근감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 정상을, 3시간 반에 걸친 등산을 통해서 산 정상까지 찍고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루푸스 증상 중에서 흉통, 가슴 통증 및 심호흡을 해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장, 그리고 가슴 부위의 통증, 그리고 압박감, 뻐근한 감을 느껴요. 오래 앉아서 공부하거나, 걷거나,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이런 상태로 지내다 보면은, 심장 쪽이 뻐근해지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안 좋은 경우는요, 심막에 염증이 차거나, 물이 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폐에도 루푸스 염증이 침범해서, 흉막, 심막, 이런 부분, 늑막, 이런 내부 장기, 이 가슴 쪽 부위의 내부 장기, 막에 물이 차면서 물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있으면서 심장 쪽에 가슴 압박감이나 뻐근한 통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물이 찰 수가 있다. 염증이 심해지면 내부 장기, 물이 찰수 있다. 심호흡을 해야 되는 증상, 숨쉬기가 뻑뻑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이렇게 깊게 힘들게 들이마시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루푸스가 있을 때 가슴 부위 통증과 뻐근함이 나타나면 일단 가벼운 상태가 아니다. 왜? 내부 장기, 특히 심장 부위 쪽으로 루푸스가 침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 쪽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심장. 심장 쪽에 루푸스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가벼운 상태 아니다. 단순 피부에만 나타나는 루푸스, 와 비교했을 때, 내부 장기로 침범되어 있는 증상, 심장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심장 쪽으로 그래서 루푸스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치료 기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관리하는, 그 집중도도 높아야 합니다. 루푸스의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 같이 이런 심장 쪽 질환이 잘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동맥경화, 첫 번째로 루푸스가 있으면서 동맥경화가 나타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 나타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있을 때 심장 쪽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동맥 내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동맥이 경화, 좁아지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루푸스가 있을 때 동맥경화증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동맥은 뭐냐? 심장의 관상동맥. 심장에 산소를 전달하는 동맥입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루푸스가 있을 때 동맥경화와 관상동맥 질환이 잘 나타난다. 담배를 절대 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 루푸스가 있을 때 동맥경화와 관상동맥 질환이 잘 생기는데 음식 조절까지 안 하고 콜레스테롤 지방 들어간 음식들을 마구 섭취하다 보면은 언제 동맥경화나 협심증, 이런 심장 질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래서 루푸스 여성분들, 루푸스 환자분들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더 루푸스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더욱 신경 써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된다. 루푸스는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이 잘 오기 때문에 혈관에 깨끗한 음식, 혈관이 동맥경화 오지 않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푸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근경색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는 식이요법을 잘해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관상동맥 경화증이 발견될 확률이 일반인은 2%라면 루푸스 환자에서는 40%나 발병이 돼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결론,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에 주의해야 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복용하는 거,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것도 역시 계속 복용하다 보면 동맥경화가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복용하지 않고 루푸스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 동맥경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장기능 부전, 루푸스 신염으로 신장기능 부전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는 역시 심장 쪽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루푸스 신염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항인 지질항체 증후군이 동반된 루푸스에서도 심장 그리고 뇌혈관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혈관염으로 인한 손상이 진행되면서 심장 쪽에 또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 심장 쪽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거, 동맥경화 유발 음식을 반드시 피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루푸스 여성분들은 심장의 문제, 심혈관의 문제, 뇌혈관,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이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보다 제일 신경 써서 식이요법을 잘해 주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유발하는 음식은 절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